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에 분주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맞을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회개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 그를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사는 성읍들과 대달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아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평안을 몰랐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안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자기의 재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1년을 보람되게 살까 의미 있는 생각을 하면서 새해의 첫날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히 곧 오실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 그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예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앙의 준비, 믿음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되는 대목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준비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리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리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설레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바라야 하는 것,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해야 하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상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마음도 없고 그 상을 받고자 하는 열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을 가지고 오실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상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놀라운 상을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잠깐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 삶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으로 받았기에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상의 축복은 똑같지 않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각 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누구와 그 무엇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나의 믿음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에 의거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에게 각각 알맞는 상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어떠한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어떠한 영광의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건강과 행복과 모든 축복도 좋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을 주님께서 가지고 다시 오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많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무도 그날을 얘기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 날짜를 풀이해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연발하고 신앙이 잘못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조차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궁금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 속에서 그 한계적인 지식 가운데 그 날짜를 풀이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지만 그 날짜만큼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그 어느 훌륭한 신학자가 그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혹시나 예수님이 이날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만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몇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임박한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게 어느 해인지 어느 달인지 어느 일인지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되면 가장 귀중한 것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어진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마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소유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합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에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게 된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면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에는 심오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습니다. 창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옷을 입고 있어라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죄의 수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영적인 옷,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항상 입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죄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혹시나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림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삶의 자세가 성경의 기준이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스타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면서 흥겁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재미있고 여러가지 쾌락을 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리모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만을 따지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즐겁게 내 자신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가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이 이제는 거룩하게 되기를, 경건하게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재림을 믿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떠나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자신도 그렇진 않을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성경의 지식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며 학수고대하는 설레임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제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물질에 관한 것이나 시간에 관한 것이나 달란트에 관한 것이나 일에 관한 것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소망 중에 영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한 중에 이 한 가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감정과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과의 영생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생의 삶의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주님의 인지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던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혹시나 내일 아니면 모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고대하며 학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의 도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라나타의 신앙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붉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